자, 랜덤 해볼게요. 헹크! 헹크 괜찮죠? 110회? 와... 탱크로 갈게요. 탱크 퍼클은 뭐 쉽지? 탱크 퍼클은 뭐 어렵지 않죠? 자, 여기다가 관통 센예만 없으면 되거든요. 관통 센예, 관통 센예 없냐? 아 워든, 아 워든? 워든 센데 관통 영웅 발라자 놀. 오케이, 워든 하나밖에 없으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 일단 지을게요. 10원짜리로 10원짜리로 지어서 초반 달릴 생각하고.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 지어주고요. 90원짜리 이쯤에 지으면 되겠죠? 이따가. 근데 벌써 뭔가 흘리는데요? 저 뭔데 흘리는 거. 자, 여기다가 90원짜리 하나 지어줄게요. 하나, 둘, 어디야? 하나, 둘, 90원짜리 하나 지어주고. 여기다가 하나, 둘, 하나, 둘, 지어주고요. 컨트롤 해줘야겠죠, 막으려면? 야, 얘 쳐, 얘. 오케이, 잡았고. 위험한데? 아, 빠른데요? 누가 이렇게 빠르죠, 초반에? 아, 나보다 빠르네? 난 내가 제일 빠를 줄 알았는데. 90원짜리 지을게요, 이거. 좋아, 좋아, 좋아. 뒤에 오는 거를 몇 방을 쳐야 되나, 저거를. 90원짜리 여기다 하나 지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뒤에다가. 오면 한 방에 잡고, 한 방 더. 아! 저거 못 잡았어, 미친. 에반데? 30원짜리 두 개 지어요. 흘리는 거 지금 마음에 안 들어요. 지금 흘리는 거 용납이 안 돼. 두 마리면 맞겠죠? 아무리 건물하마라도. 막았고.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와 너무 밀린다 근데. 정연이 하여? 부업이요? 뭘 또 부업입니까? 솔타는 그래도 제가 되게 열심히 하는데. 부업? 부업? 이 정도면 약간 좀 저기죠, 주업이죠, 본업이죠, 본업. 워크 자체가 본업이니까. 잠깐 시야 100, 한 30 찍을게요. 이거 넓게 봅시다. 시야 좀 90원짜리 넣어주고. 진짜 누가 이렇게 빠른 건가요? 아 드레드, 드레드가 빠른 거겠죠? 뼘사 좀 해줄래 얘들아? 90원짜리 여기 넣어주고. 아 큰일 날 뻔했다. 잘못 지을 뻔했어요. 좋아 좋아 좋아. 좋죠. 여기 90원짜리 지어주고요. 알아서 잡겠죠 이거? 둥 둥 둥. 오케이 오케이. 자 이거 퍼클 하고 깔끔하게 오토체스 하러 갑시다. 따단 따단 따단. 90원짜리 90원짜리 지으면 돼. 건물인가요? 라이트 하머? 오케이 90원짜리 여기 지어주고요. 진짜 90원짜리가 좋아요. 시즈 90원짜리 진짜 좋습니다. 붕 붕 잡고. 오케이 90원짜리 여기 지어주고요. 시즈 진짜 좋구나. 탕탕탕탕탕탕. 여기도 90원짜리 하나 넣어주고. 이거 한 번에 810원짜리 가는 게 좋거든요, 제가 봤을 때. 아니면 안정적으로 270원짜리 가는 것도 뭐 엄청 나쁘진 않아요. 초당 1회, 초당 0점. 좀 애매하긴 하네. 오케이, 오케이. 90원짜리 넣어주고. 90원짜리 계속 지어줄게요. 근데 당분간은 여기도 짓고 여기도 지어야겠다.
뭐든 헌트리스가 있긴 해서 헌트리스가 좀 걱정이긴 하네요. 나중에 아 내가 걱정할 필요가 없구나 헌트리스를.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워든은 제가 걱정할 필요 없군요. 워든은 워든이 저를 걱정해야 되는군요. 90원짜리 여기 지어주고요. 좋아 좋아, 잘 잡고 있습니다. 라이트 하먼드 이 정도면은 괜찮죠. 뭐야 노랑님 흘리셨네. 와 엄청 많이 흘렸다 이번에. 자 90원짜리 여기에 지을 준비하고요. 마르다 했잖아 이랬는데. 짜다단 여기 90원짜리 하나 지어주고. 아직까지 저는 그렇게 막 엄청 빠르다는 느낌은 없거든요. 저도 이름 한번 올렸네요. 어쩐 일. 여기 팔고 반프티 지어야겠죠? 팔고 반프티 지을게요. 반프티 지어주고 여기도 팔고 반프티 짓고요. 반프티 지어주고. 좋네 좋네. 괜찮아요. 저는 괜찮아요. 아까 드레드님이 빠른 거라서 드레드님이 말씀하셨죠. 좀 천천히 갈까요 이렇게. 근데 어차피 드레드뿐만 아니라 저 워든도 좀 빠른 거라서. 810원 각 나오나요? 지금 일단은 이거 라이트거든요. 일반이냐 라이트냐? 일반이네. 제가 라이트네 힘들지 않나요? 봅시다 봅시다. 이거 810원 빨리 갈 수 있으면 빨리 가는 것도 나쁜 건 아니라서.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 뒤에 살짝 제가 한 발 걸쳐놨거든요. 여기 두 마리 걸쳐놨으니까 이걸로 뭐 급할 때 뭐 잡으면 되는 거니까. 뒤에 있는 거는 얘네들 여기 점사 해주고. 오케이 오케이, 이 정도면은 뒤에 있는 걸로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여기 있는 걸로 나머지 잡아주면 되고. 헤비 잡을 수 있고. 810원짜리 각이 나오는데요 살짝. 저 앞에 잘 잡고 있고요. 미디움 이제 건물이 힘듭니다. 건물만 잡으면 되는데 건물 될지 모르겠네요. 근데 잡았고 여기 점사 좀 잘해야겠네요. 이거 건물은 점사를 잘 해놓을게요. 점사 건물은 점사를 해놔야 돼요. 미리 여기 있는 걸로 점사 좀 하죠. 점사 이 정도 피면은 아마 뒤에서 잡을 거예요. 아니면 급하면 여기다가 지으면 되니까. 안 될 것 같은데요? 급하면 여기다 일단 짓자. 제발 안 된다 이거. 안 된다 얘들아. 아 내 말이 그냥 보내줘요. 내 이번엔 봐줬다. 다음에 두고 보자. 두 마리 정도면 괜찮아요. 그 정도면 약간 제 마음이 치유됩니다. 그 정도면 괜찮아. 뭐 어쩔 수 없었지 두 마리. 오케이 오케이 잡았어. 좀 무리하게 탔지만 이러면은 이따 라이프 차니까 해볼만 하죠. 810원짜리 각 계속 볼게요. 810원짜리 핵심은 컨트롤 조금 해줘야 된다는 거. 이렇게 모일려 있을 때 잡아주는 게 좋거든요. 이렇게 해주고 여기 잡고요. 여기 점사 이렇게 몰려있는 애들 점사를 해주고. 오케이, 잘 잡고 있죠? 점사해주고 얘네들 알아서 잡으면 되고요. 알아서 잡았고
여기 점사. 자, 여기 헤비야 뭐. 여기 점사 해줄게요. 몰려있는데 애들. 좋아 좋아. 잡았죠? 됐구만. 건물 아머 지금 중요합니다. 건물 아머 여기 몰려있는데 애들 몰려있는데 점사 해주면 좋구요. 컨트롤 근데 많이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살짝 여기 점사 해주고 애들 몰려있으니까. 중요한건 얘네 건물 아머라서 직접 점사 해줘야 됩니다. 이거 직접 점사 안 해주면 애들 안 잡아요 지나갈 때. 여기 점사 해주고. 크, 이거 뒤에다가 좀 지어야 될 것 같은데요. 90원짜리. 하나 지어주고. 1번? 이걸로 될까요? 너무 좀 급하게 온 것 같아서 제가. 좀 안정적으로 왔어야 되는데 너무 급하게 왔다. 점사. 이 정도면 그래도 살짝 됐네요. 이 정도면 됐고. 810원짜리 여기다 앞에다가 지을 준비 할게요. 810원짜리 앞에 지어주고요. 잘 막았고. 그래, 두 마리 흘리고 있는 거야 아직도. 좋아요. 됐고. 인페르널 머신. 여기다가 프로스티 하나 지어주죠. 프로스티 여기다 하나 지어주고. 애들 못 움직이게 잘. 점사 해야 돼. 이렇게 뭉쳐있는데 점사 해줄게요. 점사. 스플래시 데미지가 있기 때문에 점사 해주는게 좋습니다. 여기는 여기 잡아. 잡아주고. 고 얘네들 점사 요런데 뭉쳐있는데. 오케이 오케이. 여기 잡아주고요. 헤비야 뭐. 좋아 좋아 괜찮네. 여기 잡아주고. 오케이 됐다. 건물 아머입니다. 다시 건물 아머. 특히 건물 아머를 제일 신경 써야 돼요. 제가 건물 아머가 제가 제일 힘듭니다. 짜잔. 여기 점사 해주고. 자 이런데 점사 해줄게요. 네, 피 좀 까놔야 돼서. 여기 점사 해주고. 점사 점사 점사. 오케이 거의 다 잡았죠. 여기 점사. 됐어 됐어. 이러면 이 정도면 됐고. 여기 잡고 얘네들 지나가는 거 여기에서 계속 잡아줄게요. 자 잡아주고 810원짜리 하나 지으면 되겠죠? 810원짜리 여기 하나 지어주고요. 좋아 좋아 좋아. 여기 점사. 되게 잘 잡고 있어요 지금. 아까 두 마리 흘린 거 빼고는 지금 잘 잡고 있죠 되게. 이 상태로 가면 된다. 프로스티 여기 하나 넣어주고요. 너무 빨라두고요. 따다단. 여기 공격해주고. 좋아요 좋아요. 왜 이렇게 저기 해. 여기 공격하고. 방제가 뭐였죠? 그냥 솔타 포클 아니었나요? 다다다. 지금 대위 대위 둘 다 대위구나. 자 다다단. 여기다가 810원짜리 하나 질게요. 빨강리 놓쳐서 지금 화났어. 여기 잡아주고 점사. 점사 해주고요. 자 점사 해주고 여기다가 여기 점사. 자 잘해서 잡아줍시다. 살짝 라이트 하머죠. 오케이 라이트 하머. 점사 해주고 점사 해주고. 점사를 잘해줘야 돼요. 잡았고 이러면 810원짜리 여기 하나 넣어주고요. 미디움 아머라.
점사. 얘네들을 점사해서 좀 잡아주고. 얘네 네 마리 공격 듣고 여기 헤비아머 이제 얘네들 뭉쳐있는데 점사 잘해줍니다. 와 진짜 녹는다 녹아. 와 진짜 헤비아머는 진짜 잘 잡아요. 기가 막히게 잡죠. 일단 프로스티 하나 넣어주고 여기도 프로스티 하나 지어줄게요. 건물 아머를 점사 잘해야겠다. 또 벌써 건물 아머야? 아, 되게 바쁘네 진짜. 점사해주고 빠르긴 진짜 빠르네요. 근데 잡고 오케이 얘 잡고요. 얘 점사해줘야 돼. 피 많은 얘 됐고 자 810원짜리 하나 더 지을게요. 그리고 슬슬 여기다가 프로티 하나 지어줘야 돼요. 점사해주고 얘는 안죽냐 설마? 얘 점사하고 와 저거 안죽나요? 84 저정도면 죽겠죠? 여기도 프로티 하나 지어줄게요. 피닉스 아야 저걸 안쳤다고? 와 에반데? 저걸 안쳤어? 괜찮아 라이프 하나 정도 또 세는 거 괜찮아요. 어차피 또 찰 거니까 괜찮아 810원짜리 여기 하나 지어주고요. 자, 여기다가 프로스티 하나 지어주고 자, 아머슬레이어 하나 가고 여기 아머슬레이어 하나 지어줄 생각 할게요. 아머슬레이어 하나 가고요. 아 저 건물 짓다 말하고 다시 지어야 되네. 여기 아머슬레이어부터 지어주고 자 팔고 다시 지을게요. 프로스티 다시 지어주고 810원짜리 여기 짓습니다. 좀 빠르네. 뒤로 살짝 스택학을 봐야 되나요 이거? 점사 해주고 여기 점사 이제 몰려있는데 점사 잘해주면 좋습니다. 여기 잡고 잡아주고 여기 잡아주고 네 라이트 한번 다 잡아줄게요. 웬만하면 여기 810원짜리 여기 하나 지어주고요. 여기 잡아줘. 몰려있는데 점사 해주고 얘 점사 오케이 다시 얘 점사 점사 잡아주고요. 오 빠르다 왜 이렇게 빨라. 여기 잡고 자 여기 810원짜리 하나 지어주고 자 프로스티 여기도 지을게요. 요렇게 지어주고요. 호호호호호호 됐어. 유랑선 지금 조금 위험하다. 지금 살짝 빠를 수도 있겠네요. 일단은 여기다가 이거 지어주고 얘네 컨트롤 좀 잘해주죠. 뭉쳐있는데 잘 때려주면은 일단 좋긴 좋거든요. 이렇게 뭉쳐있는 것도 때려주고 810원짜리 여기 또 지어주고요. 점사 여기 지나가는데 앞에 날아가는데 애들 여기 점사 해주고 좋아 잠깐만요 피가 너무 많이 남았는데요 생각보다. 뒤에다가 810원짜리 하나 지어야겠다. 이거 너무 빠른데? 점사 얘네들 점사 해주고 여기 점사 피 많은 애 위주로 점사할게요. 이거 점사 얘도 잡고 얘 잡고 오케이 이 지나는 거 프로스티 하나 지어주고 점사 얘도 점사 잡았다 못 잡았어? 에반데 이러면 지금 네 마리 놓쳤죠. 아 근데 살아있는 사람 다섯 명이라 괜찮아 예 자 지어주고 아직 안 망했어요. 무슨 소리세요 지금 아직 살아있는데 버텨주지. 자 여기다가
프로시안을 넣어줄게요. 네, 위험했는데 아직 괜찮아. 아직 살아있어. 네, 프로시 하나 지어주고, 자, 여기다도 810원짜리 넣어줄게요. 안되겠네. 숨이 너무 막힌다. 너무 빠른데요 진짜. 나 스킬 언제 써야 되지? 잠깐만요. 자, 여기 810원짜리 하나 넣어주고, 나 로드 이제 슬슬 할게요. 로드 AF G Z 뭐야? 로드 AF G Z 로드 해주고, 자 잡읍시다. 제가 스킬 써야 될 때가 라이트 하머 아니고 건물 하머죠. 건물 하머 저는. 네, 건물 하머 때 스킬 써야 됩니다. 저는 명심해야 돼요. 건물 하머 때 스킬 써야 된다. 여기 점사로 잡아주고요. 점사로 잡아주고. 좋아 좋아, 잘 잡고 있죠 이 정도면. 라이트 하머 좋아 좋아. 사람들 다 흘리시네. 나 저 라이프 풀로 찾기 때문에 이제는 걱정 안 해도 돼요. 라이프 풀이다 이제. 라이트 잘 잡았죠? 여기다가 라이트 잘 잡았습니다. 이 정도면 얘네 팔고 810원짜리 지을 준비할게요. 예약 걸어놓고. 좋아 좋아 좋아, 잘 잡았다 진짜. 여기 왔을 때 그냥 잡아주겠지 알아서? 잡았고, 여기 지나갈 때 프로스티 하나 지어줄게요. 미디움 하머 점사 좀 합시다. 요렇게 애들 잘 뭉쳐있는 곳에 점사 해주면 됩니다. 요런데 요런데 이렇게 점사 점사 요런데 점사 해주고, 자, 잘 뭉쳐있는 애들 있죠? 이렇게 점사 해주면 되고. 점사 점사 빨리 잡자. 오케이 오케이. 예, 파이고 810원짜리 하나 가고요. 좋아 좋아. 예, 여기 신 헤비? 헤비도 잘 잡죠. 헤비도 점사 좀 잘해줄게요. 점사 좀 잘해주고 여기로. 좋아, 점사 잘해. 요런데 점사 해주고 팔고 810원짜리 지으면서 스킬각 봐야돼요 저 이제 슬슬. 아 스킬각 보죠. 오케이 오케이. 스킬 쓸게요 이제. 스킬 쓰면은 무난하게 될 것 같지. 하나 둘 셋. 지금 스킬 갖고입니다. 써줘 빨리 친구야. 빨리 빨리 빨리. 오케이 스킬 썼고 이러면 무난하게 막아요. 거의 피를 엄청나게 까주기 때문에. 어허. 자 이렇게 잡아주고 점사로 뭉치는데 잘 점사해주면 좋습니다. 이거는 이게 핵심이에요. 뭉치는데 점사하는 게. 요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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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사해주고. 그치 그치. 이렇게 이렇게 점사해주고 나머지 잡으면 되겠죠? 자 여기다 810원짜리 지어주고요. 자 이번에 클리어했죠? 거짓말의 신 아바테 나왔고 810원짜리 여기도 지어줄게요. 퍼클한 사람 노랑님 퍼클했고 이거는. 자 이러면은 주황님하고 보라님하고 연초님은 퍼클 못하셨네요. 까비 까비. 갑자기 그 순간이 너무 빨랐나봐요. 저도 아이고 연초님 죽으셨네 이러면. 잡아주고 연초님 뭐였죠? 뭐든 아 많이 급하셨다. 저기에다 지었으면. 여기 점사해주고 여기 810원짜리 여기 하나 가고요. 워드는 힘들 수밖에 없는 게 영웅이 있어가지고 영웅이 빨리 잡는 순간에 그거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거의 다 잡았거든요. 이거 빨리 잡아주죠. 그래야지 고통을 좀 더 줄여줄 수 있으니까 빨리 잡아줍시다. 여기 잡아주고 잡고 로또 딜. 아 누러든 로또 딜. 자 810원짜리 여기 하나 지어주고요. 끝났고. 자 퀴즈 나왔네요. 파이나 뭐야? 피오나스타의 뭐였는지 모르겠다. 무슨 맨 마지막 지오시우시였는데? 잠수? 중수? 일단은 잡고
끝났죠 이러면? 노랑님 역시 킬제된 빠르다. 보라님 까비야 깎게 됐다. 오케이 퍼클 성공했다 이러면. 자 이렇게 되면 퍼클 했습니다. 자 저장 좋아요. 자 승리.